갈수록 음악이 흥미롭네요. 우리 성기 선생님은 우리 아코디언 동호회가 있죠. 전국에서 제일 큰 우리 카페입니다. 회원들이 한 6천 명 되는데 이 악기를 가지고 악기에 많이 있다는 것을 일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. 그래서 악기 중에서 가장 이름 악기가 병 악기가 뭐냐면 아코디언입니다. 세계적으로 이름이 있어요. 그래서 아코디언은 혼자서도 베이스와 기타 다 이렇게 합주를 안 해도 잘만 하면은 16인조가 연주한 거나 꼭 마찬가지라 그래요. 그래서 그 이름을 취한 것이 무슨 데이 무슨 데이겠는데 아코디언 데이가 있습니다. 아코디언의 날이죠. 5월 6일 날이 세계 아코디언의 날입니다. 아마 이것을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. 물론 아시는 분도 많지만은 아코디언의 날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 올해 2년 동안 모임을 못했습니다. 그래서 이 손이 지글지글하고 이렇게 전부 다 또 만나보고 싶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8월 한가위 맞아서 이렇게 했습니다. 그래서 오늘 모처럼 이렇게 오늘 손을 푸는 것인데 허리들 이렇게 연주를 올려놓으면 뭐 털린 놈이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 흠을 많이 잡아요.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하수입니다. 왜 하수냐 하면은 혼자서 이거 독주를 해서 그 뭡니까 콩클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또 정확한 박자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이 덜어 나와서 준비가 안 된 이 상태에서 한다는 것은 참 진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. 우리 옆에 윤중남씨 같은 분은 아코디언 만든 지 한 50년, 우리 송기 스님도 지금 40년 넘었죠. 제가 알기로 한 45년 된 것 같아요. 저도 사실 자주 안 해서 그렇지만 아코디언을 손을 잡은 지는 딱 50년 됐습니다. 금년에 50년째 잡았는데 잘 안 늘어요. 이것을 왜냐하면 관심있게 계속 하면 되는데 그냥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자연에 와서 즐기면서 음악을 연주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모든 마음과 이 정신이 성숙되지 않으면 이런 곳에서 연주를 못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앉아서 흠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볼 때는 하수가 그렇죠. 맞죠? 저는 정을 못 되는 거래요. 하수라고 보면. 그래서 인생을 즐길 줄 아는 사람들이 오늘 모인 것입니다. 다시 한 번 더 복 들어갔다. 그러니까 무슨 복 하는 것 같아요? 남원에서 한 번. 자, 남원에서 한 번. 자, 다음 곡은 김명만 씨가 불러서 히트한 곡이죠. 자, 남원의 예수입니다. 남원의 예수를 불렀어요.